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단기 힐링 캠프 마지막 아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이 없으면 진짜 인간이 사는 것이나 짐승이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인간답게 살면서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항상 감사하고 사십시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시간에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복음을 다 믿고 또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알고 자주 외오지만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맞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완료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인간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불신을 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체가 하나님과 <laughs> 바로 연결이 되므로.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이건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사람이 볼때 죽었는데 잠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로마서 4장 5절에 일을 아니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금방 뭐 상태가 바뀌고. 뭐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방향, 우리의 성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그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또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이 시작된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탄의 손에 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옮겨진 바된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한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갖 인간적인 근심 걱정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죽게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걱정한다고 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는 편안하게 살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쪽 집의 아들이었다가 저쪽 집의 아들로 들어간 거죠.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간 그, 원래 자기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간 그 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흔들어서 또 다른 표현해 보면은, 어, 까분다고 그랬어요. 밀 까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laughs>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경건하게 살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의롭게 살도록 연습하라는 거예요. 물론 연습 과정도 우리 스스로 못 합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이 연습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계속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련, 훈련을. 욥기서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근같이 나오리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서 정해놓은 생활의 원칙이 생활습관이 되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만드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악한 인간적인 죄된 생활 습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전혀 생활이나 성격이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최소한도 뭐 당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잘못했을 때에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잘못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경건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자기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운동선수 연습하듯이 운동선수들도 처음에는 뭐 서툴잖아요. 그러나 무한한 무던한 연습을 통해서 숙달된 선수로 바뀌어지듯이 우리도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운동선수들은 자기 타고난 재질과 체질과 기능 가지고 연습을 하지만 우리의 이 경건의 연습은 성령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타이틀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도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상당히 이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생각을 만듭니다. 자기 의 관심거리가 생각을 <laughs>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아, 이양 박사님이 여기가 이렇게 공기가 좋고 깨끗하다고 하니 이쪽으로 이사를 해 봐야 되겠다. 라고 관심이 생기면요. 이제 돌아가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옮길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부지간에도 그 대화를 합니다. 말을 계속 합니다. 그 말을 뭐 현재 살던 집을 어떻게 처분합시다. 뭐 어떻게 전세를 주고 갑시다. 아뭐 이렇게 <laughs> 예. 지금 여기 유미연 집사님하고 이규영 집사님께서 서울의 집을 전세 주고 일로 오셨는데 아마 그런 대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서로 안에. 그 다음에 말을 하다 보면 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동이 뭐, 뭐, 집 옮기는 거 하고는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인 것이 품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금방 바뀌지 않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느긋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관심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누적되어야 이게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상시 관심이 무엇이냐가 <laughs>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경건을 이제 연습하는데, 어 <laughs> 이게 근육이 필요해. 근육이 계속해서 이 신앙에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는 허약해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신앙에도 근육이 생겨요. 올 연초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신앙의 근육을 좀 키워봅시다 하고 이제 신앙의 근육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한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근육을 키워가는 <laughs> 대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흔들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끝까지 참석한 기념 선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최근에 저희 진리의 불 선교에서 그 전에 나왔던 책을 이제 재발행한 것인데 이 흔들림이라는 이제 책이 옛날에 제가 목회부 있을 때 만들었던 책인데 요즘 시대에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서 다시 발행했습니다. 뒤에 올려놨으니까 가실 때한 권씩 그냥 가지고 가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평상시에 경건을 연습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근 운동을 뭘 근육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시작 출발할 때는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시심으로 창조의 기념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7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일주일 7일로 쓰고 있는데, 왜 일주일이 7일이 되었는지는 이 세상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 칠일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창조 이야기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맘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일곱 날의 꾸러미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비한 것입니다. 일주일, 5일로 해도 10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7일을 사람이 깨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프랑스 혁명 당시 이것을 깼어요. 일주일에 10일로 한 적이 있어요. 9일이라하루쉬고 근데 실패하고 다시 7일로 돌아왔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적당한 것이 리마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안식일 제도는 육으로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생각해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갈 때에 이 안식일에 교회를 나감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룩한 성별된 시간을 통해서 이 육에 찌들고 육으로 살아가던 인간의 습성을 자꾸 이 경건한 쪽으로 어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제 7일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laughs> 여러분에게 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릴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안식일을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즐겁고 존귀하게 보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동시에 존귀하게 보내면서 아무 일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대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내 성일에 할때내 성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동시에 존귀한 날로 지키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배 보고 와서 그냥 뭐 마트에 가서 물건 마음대로 사고, 그냥 뭐또 어디 뭐 놀러도 다니고 하던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으로 존귀한 날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과 관계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계명 속에 명시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시하셨고 이것은 불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불변이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불변이듯이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불변이듯이 안식일도 불변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이 좀 조금 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창조를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하늘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둘째 셋째와 서로 연결해주고 보완해주는 창조예요 첫째 날 빛이고 넷째 날은 빛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해달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궁창에 새들을 채우셨습니다 물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과 식물, 땅에 살면서 식물을 먹으며 땅에 살아가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고,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이 제도를 바꾸어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려온 여러 역사적 과정과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교황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감히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예배한다. 그건 예배 근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곧 좋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지만 부활한 날 예배하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한 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중 첫날 예비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에 뭐 그런 개명이 있느냐 하는데 제가 좀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괌에 있는 천주교입니다. 한 천주교 큰 천주교인데 이 입구에 10개명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그걸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 천주교 입구에 10개명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돌비 세 번째 보시면 remember 기억하라 to keep holy 거룩하게 지키도록 기억하라 무엇을 the Lord's Day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바꿨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썬데이는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명분을 붙이기를 부활을 기념해서 한다고 붙였을 뿐이지, 출발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 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이단이니 하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진리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명백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의 5장 15절의 말씀. 내가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완전히 죄인처럼 살았는데 이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구원해 냈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됐다. 그러므로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노동했어요. 왜 종이기 때문에. 노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를 따라 나와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내 법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나와 내 백성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백성인 표시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안식일을 지우려고 끊임없이 역사적을, 역사적으로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한 결과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날 예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도 토요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 안식일을 그렇게 즐겁게 에, 존경하게 보내지 않아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성경에 명시된 예비를 주시해 봐야 합니다. 예비일이 괜히 예비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졌는가 하면은 다른 날 요일 이름이 따로 없고, 안식후 첫날, 안식후 둘째 날, 안식후 셋째 날,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안식일과 관련을 갖습니다. 그리고 안식후 넷째 날, 안식후 다섯째 날, 그리고 이것은 평일의 이름이고. 그 다음날은 여섯째 날은 예비일이라고 따로 불렀어요. 안식후 여섯째 날 하지 않고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안식일을 준비해서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든 일곱날 전체가 안식일과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 안식일이라는 이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주신 장치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시간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을 참고해 보면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상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왜냐하면 지구를 창조할 때 어두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낮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밤낮이 하루예요. 한 밤과 한 낮이 지나가면 그게 하루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정당한 시간은 여섯째 날 예비일 금요일 해 넘어가는 일몰 시간부터 그 다음 토요일 날 일몰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안식일 환영 예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바라보고 항상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잡을 때 항상 무뭘 염두에 두고 잡아야 됩니까 약속할 때 이 약속 날짜가 안식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다가 예비일에 안식일을 준비하고 이 안식일 준비 시간은 대개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보면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요일 12시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클로즈 합니다. 전부 다 이제 문 닫고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조금 덜 경건한 사람들은 오후 3시쯤 다 이제 스탑하고 어 안식일을 준비하죠. 그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뭐큰 실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 우리가 이것을 모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한 후에 즐겁게 존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급하게 지나갑니다. 아, 벌써 안식일이 또 왔어. 이거 <laughs>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준비하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첫 번째 연습 종목은 안식일을 즐겁게 존경하게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이 연습해야 될또 하나의 종목은 우리의 삶을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율법과 선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따로 없었죠. 구약 성경은 두루바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 그 당시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때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두번 요약하셨는데 한 번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셨고 한 번은 대접하라는 말로 요약하셨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 관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는 원칙을 가지고 남을 높여주고 사는 생활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느끼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게가 아니고 더 높여주라는 것이에요. 항상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는 것이 이것이 천국 시민의 이 땅에서 연습할 종목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타적이었고 희생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심리와 체질의 변화가 왔는데 이것이 이기심과 교만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아이 뭐저 같은 사람이지만 하 속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 주신 것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인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희생이 생명을 보전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 모성애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합니다.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만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게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의그 근원이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같이 새기면서 우리의 죗된 본성, 이의심과 교만심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기 한번 말씀하셨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심을 얻을 것이다. 이게 사람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것은요.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너, 자기를 높이고 사는 것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꽤 아주 오래전에 아주 키가 작은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뒤에 제가 이제 뭐 축사 같은 거 하고,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탄상이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들고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사는 것은요,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게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laughs> 자꾸 팔쩍팔쩍 뛰지 말고, 편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때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우주의 생명법칙과 생명의 존재에 순응하는 방법은 이 자기 중심의 삶을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자기중심 이기심을, 자기중심 교만심을 타인중심의 희생과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연습해야 될 종목입니다. 항상 자와 싸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일법이요 선율자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타인 중심으로 사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각각 나타나는 사과 달리듯이 이렇게 하나씩 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귤을 잘라보면 귤 하나 속에 조각이 여러 개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없을 수도 있고 커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쁨은 있는데 인내가 없어. 그게 여기에서는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자라가는 열매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하지 않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화잘 내는 것도 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화를 잘내 가지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성격이 좀 급해서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어, 그래. 아니, 남 속상하게 해놓고 혼자만 뒤끝 없으면 돼요? 예, 화나는 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야곱이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위해서 야폭강가에서 씨름했듯이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이 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경건을 연습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전도의 일념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목표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뭐 이런 사랑의 열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또 뭐, 어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 전체를 전도하는 생활로 바꾸면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고쳐져야 하나씩. 왜? 전도하려면 교만해가지고는 전도 못 하거든요.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전도 못 합니다. 희생 없이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여기 이제 거어사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하도 좋아 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구원을 받자마자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뭐, 구원 받은 다음에 무슨 전도 훈련을 받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뭐 연구를 해서 전도를 시작하다 보면 은 죽을 때까지 잘 못합니다. 여기 귀신들린 사람 낳자마자 가서 자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니까 그냥 그게 다 전도입니다. 근데 바뀌어진 모습이 조금 있어야죠. 옛날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전도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너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뭐 옛날이랑 똑같네 그러면 안돼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에,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전도의 1차 목적은 자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2차적인 열매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아무리 해도 훈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을 그냥 순간마다 해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에게 행동하면 그게 변화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의 일념으로 산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품성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 또 재정이 있으면 선교에 사용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가진 것을 항상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생기면 언제나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쁜 마음으로 돕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전도 일념으로 사는 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그냥 제가 빨리 읽었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전도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필수 요소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생활이 없으면 경건의 연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그저 <laughs>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도표 하나만 보고 결론을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일단 사탄의 영이 지배합니다. 로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이 속에서 죄악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어,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므로 거기에 반응을 보일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그 물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악령으로부터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성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수 있는 길은 이 성경절을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그다음 말씀 중요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속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 가다가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에 성령의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수 있는 유일한 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야 되는데, 항상 경건을 연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관심 갖지 말고, 경건의 연습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적과 목표로 세우시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고 고백할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